스트레스 얘기가 나온 김에 두 분한테 조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두 분은 좀 최근에 제일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이사를 했어요. 이사. 뭐 집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서 그 돈을 가지고 또 이사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안 나갈까 봐 이런 걱정. 어떻게 보면 되게 행복한 고민인데 이런 것들이 막 쌓이니까 되게 현실적이네. 방금 문세윤 씨가 얘기하신 이사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일. 그 좋은 일이지. 네. 이런 일로 인해서도 스트레스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화면이 있습니다. 이 표는 인생의 큼직큼직한 변화가 되는 사건들이거든요. 각각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주는지 점수로 나타낸 표입니다. 부동산 매입이라든가 뭐 성취, 결혼, 결혼 약속 뭐 이런 건 좋은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나쁜 일 같은 경우 뭐 이혼이라든가 뭐 취직 실패, 자식 사망은 제일 높은데 어쨌든 여기 빨간색이고 보기만 해도 너무 힘든데 이제 자녀의 사망이 제일 높네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74점 제일 높은 점수로 이제 책정을 했고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결혼하고 징역이 점수가 비슷하고요. 결혼이랑 징역이랑 결혼이 이겼네. 결혼이랑 단방 가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 뭐야? 결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네. 여기 많은 그래프가 있는데 네. 그래서 결혼 얘기를 하시네. 저도 모르게. 우리가 흔히 이제 부정적인 사건만 스트레스라고 인식을 해서 그런데 나에게 좀 흥분이나 어떤 모티베이션을 준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일도 분명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생활 패턴에 뭐 적응을 해야 되고 전보다 또 많은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항상 같이 수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스트레스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스트레스에 오래 노출이 되게 되면은 면역력도 떨어지고 또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도 높다고.